도내 저수지에 겨울 철새들이 떼지어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AI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업을 돕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창업한 청년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 제1당인 국민의당이 반기문 영입이나 비방연대 등 매번 도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로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 독립저수지의 철새떼가 장관입니다. 예년 같으면 크게 반길 법도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이 비상인 자치단체는 오히려 걱정이 앞섭니다. 철새가 AI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탓인데 이동을 막을 대책에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창오리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든 이곳은 고창 독립저수지입니다. 가끔 비행기 소리에 놀라 날아오를 뿐 먹이 활동을 하는 해질 무렵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독립저수지에는 현재 가창오리와 쇠기러기 등 35만여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3년 전 내수면 어업이 금지된 독립저수지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가 됐고 행여 AI가 퍼질까 노심초사인 고창군은 저수지 주변을 통제하고 방역에 여념이 없습니다. 독립저수지 밑에 철새가 주로 천변에 모여 있는 곳을 해서 농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독립저수지 반경 10km 안에만 39개 농장이 있고 사육되는 닭과 오리는 무려 236만여 마리로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방역 당국은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러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을 막기 위해 볕씨 30톤을 주변 농경지에 뿌리고 있습니다. 가창 오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AI를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저수지 내에서 부근 인근에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전남 영암호에서 날아온 철새들은 이달 중순까지 독립저수지에서 머물다 금강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경강 하구와 금강 하구에도 다음 달 하순까지는 지속적으로 철새들이 날아들 것으로 보여 보다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요구됩니다. 한때는 귀한 관광 자원이었지만 전국적으로 3천만 마리 넘게 살처분된 이번 AI 사태로 겨울 철새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가 길고양이 포획 검사를 실시합니다. 농식품부와 전라북도는 오는 13일까지 열흘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길고양이 10마리를 포획해 검사할 예정이며 도내에서는 정읍지역이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고양이 포획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10km 이내에서 실시되며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 조치됩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 창업 생각이 많아질 텐데 막상 정보도 경험도 없어 막막하기 마련이죠. 이런 첫 창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꾸려져 관심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문소라 씨. 3D 프린팅을 활용한 피규어 사업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지자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한옥마을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스캔해 만드는 작은 인형은 주말에는 4, 50명이 주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입이 나지 않고 적자가 계속 나면은 와, 나 이거 어떻게 메꾸지 이 돈을 다. 이제 주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취업난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정보를 구할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 창업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뭉쳐 이런 고민을 해결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회계와 세무 등 실무 교육도 진행한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내에 창업 협동조합을 꾸려 청년 창업가들을 돕고 공동사업으로 수익도 낼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와 그리고 창업의 도움과 그리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주시 지원으로 사무공간까지 확보한 창업 청년 조합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창업 열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가는 을의 취업 준비로 여념이 없을 때죠.
하지만 열정 하나로 꿈과 이상을 찾아 도전에 나선 젊은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당찬 도전을 응원하는 전주 MBC 신년 기획 보도 정진우 기자입니다.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이우찬 씨. 이 씨는 지난해 미국 서부 대륙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4,300km 산악지대를 160일 동안 종단했습니다. 9개의 산맥과 눈 덮인 고산을 배낭 하나 메고 두 발로 견뎌낸 겁니다. 마른 빵으로 허기를 때우고 산속에서 잠을 청한 5개월 동안 이 씨가 얻은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많이 격려하고 뭔가 응원을 해주면 그게 조금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확신이 돼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2년 전에도 70일 동안 자전거로 6,000km 미 대륙을 횡단한 이 씨에게 도전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직접 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이라는 이 씨는 이제 집필과 강연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좋아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해나가면서 작은 우물들을 여러 개 파다 보면 어느샌가 제가 또 다른 제가 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올해 복학을 앞둔 신지유 씨에게 지난 2년은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3대 사이클 대회인 지로디 이탈리아와 뚜르드 프랑스 그리고 부엘타 아 에스파냐의 코스를 2년 동안 완주했기 때문입니다. 평균 3,500km를 달려야 하는 극한의 체험을 세 차례나 이겨낸 겁니다. 100kg이던 몸무게를 56kg으로 감량한 첫 도전 이후 신 씨는 끝없는 도전을 통해 스스로를 다져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막 되게 막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불안하고 그런데 그 막 딱 되돌이켜 보면 이게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분명히 밑거름이 되고 막 지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연대기로 남기겠다는 신 씨의 꿈도 무척이나 도전적입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에 앞서야 될 것은 나부터 공부를 하고 나부터 이제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 순간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극한의 도전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젊은이들. 오직 열정 하나로 자신만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앞으로 모든 구속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한 수사나 억울한 옥살이 등을 막아보겠다는 건데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완주 3내 강도치사와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시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폭력과 폭언 등 강압수사에도 이렇다 할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허위자백으로 긴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공으로 때리는 건 맨날 하는 거였고 저만 재우는 거는 뭐 한 4일, 5일 동안 앉아보고요. 대법원이 이 같은 억울함을 막겠다며 모든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 변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이 시작돼야 받았던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앞으로는 수사 상황에서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없어서 구속적 부심이나 보석 청구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 피의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적은 보수를 이유로 변호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거나 경력 쌓기용 정도로 생각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실제 삼내와 익산 사건 모두 형량을 줄여보겠다며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인들도 피해자들에게 자백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찾는 국선 변호인이 그 사명감 없이 그 변론을 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군산 개정면의 한 도로에서 53살 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옆길 수로를 들이받으면서 차 안에서 불이 나 고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심한 구분기를 운전하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쯤엔 전주 효자동의 한 내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59살 오모 씨가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오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전라북도의 제1당은 국민의당인데 도민 정서와 다른 행보가 이어져 논란입니다. 호남 정치와 호남 민심을 말하면서도 정책은 반호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전북을 찾은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을 막 탈당한 비박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호남 민심을 살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정치는 현실이라며 비박과의 연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박을 껴안아서 그보다도 더 큰 악을 청산할 수만 있다면 그때는 비박의 도움을 과감히 탄핵대와 같이 요청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전북을 찾은 박지원 의원은 반기문 전 총장과의 연대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박 의원은 반 총장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대북 문제에서는 진보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해법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유지를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북이나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유난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비박 세력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이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선 후보 만들기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자의 밖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학적 결합을 하면 오히려 호남 민심으로도 멀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지난해 총선 돌풍과 함께 도내 제1당이 된 국민의당이 지역 정치의 대안 세력으로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북 여성단체 연합은 최근 전북도청 인권담당 공무원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도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인권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3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남원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어깨를 누르고 때리는 등 장애인 2명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혁신도시에서 전북대까지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 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전주시는 현재 운행 중인 165번 노선 외에 전북대와 만성지구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7-1번 순환 노선을 신설해 기존 운행 시간을 50분까지 단축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 중소기업청은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고 권종도 기존 5천 원, 만 원권에 3만 원권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부정 환전하는 부작용에 대비해 대응반을 가동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단 없는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 총장은 전북대가 실제 역량보다 인지도나 평판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재 양성과 세계 수준의 학문 육성,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이 8곳으로 늘어납니다. 도교육청은 15억 원을 들여 고창 3인 종합학습장을 보수해 오는 9월부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체험교실은 119 안전체험관과 학생교육원 등 8곳에 이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억대의 광고 수입을 챙긴 29살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미국과 중국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음란물 32만여 편을 게시해 3억 8천만 원 상당의 광고 수입을 챙긴 혐의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고수익을 믿기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34살 김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며 최근 2년간 연 24%가 넘는 이자를 주겠다며 6명으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챙기고 금융기관까지 속여 대출금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익산 씨는 10년 이상 된 경유 화물차와 승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